이데일리 TV입니다. 크래프톤, SKDND, LB세미콘, 유한타증권, LG전자, 효성첨단소재, 이마트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DI, 클래시스, 유니캠, DI동일, 진성TEC, 마크로젠, JB금융지주, 롯데정밀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A테크솔루션, 민엔지, 큐라클, 화신, 덱스터까지 올렸고요. MTN은 지어소프트, 네이버, 동국제강, 카카오, 영화테크, 캠티로스, SK디스커버리까지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가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부각되고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출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확실히 상반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마트 그리고 트레이더스 대형 할인 매장이죠. 매출이 양호하고요. 추석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에 따라서 뭐 선물 세트라든지. 시간 참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변이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도 집 못 가시고 이러신 그러니까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단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적 개선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최근에 확대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50%에서 67.5%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그 실적 인식이 지분법에서 연결 실적으로 변경돼요. 이에 따라서 반영되는 실적의 그 폭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를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베이코리아는 그 G마켓이라든지 뭐 옥션 누구나 알만한 오픈마켓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SSG.com의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까지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와 쇼핑 부분의 협업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온라인 쇼핑의 상당한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을 좀 장악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신세계그룹 안에서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장기간 양매수세를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의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오늘 눌림목 나옵니다만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17만 500원인데 뭐 추석 얘기하셔서 선물 세트 가격 좀 올라갈 수 있다 하셨는데 그래도 네. 이마트에서 40% 세트 할인을 또 한다고 하네요. 아, 그럴까요? 네, 이런 점도 네.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점으로도 좀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마트 관련 얘기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금형 제조 업체인데 그 자율주행 부품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또 최근에 좀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가 급락하다 보니까 단기 상승했던 성장주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이 이제 낙폭과대 자율주행 관련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예. 내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머스크가 그 자율주행 부분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계속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어요. 그래서 이번 AI 데이에서 뭔가 자율주행 관련된 코멘트가 있다면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의 고객사인 마그나가 그 애플카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애플카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3년 내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M&A 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5G라든지 뭐 전장 이렇게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M&A를 검토한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도 이게 또 관련주로 평가되는 게 현재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M&A 그룹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이제 주가는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복합적으로 가진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애플과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엮이는 부분이 있다는 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뭐 시장 흐름 때문일까요? 반락하면서 거의 3.6%대로 내림목 나오고 있네요. 15,650원대 주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주가가 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영상 특수 효과를 좀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D 영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4D 영화, 뭐 극장에서 뭐 의자도 움직이고 뭐 향기도 나고 뭐 이런 영화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 많이 못 가시지만 성장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효과 시장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국내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대로는 이제 성장 동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 고성장을 이제 보일 분야 중에 그 XR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VR, AR을 결합하면 이제 X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R 기업인 비빔불과 메타버스 관련 기술 R&D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XR 홈쇼핑이라든지 뭐 컨퍼런스 강연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그 가수들의 활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뭐 3D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튀어나오는 그런 입체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콘서트들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덱스터가 좀 중간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폭락을 하니까 사실 뭐 메타버스고 뭐고 그냥 다 떨어져 예. 네, 이런 시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하락장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유동성이 아직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는 환경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비싸서 못 샀었던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의 순환매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덱스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일 이평선을 계속 타고 가다가 오늘 살짝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요. 최근에 조정해서 거래량은 거의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형성 이후에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는 하락 추세로 갈 수 있으니까 관망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양봉을 한 두 개 정도 띄우는 날이 왔을 때는 재반등 빠르게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는 아무래도 종목을 볼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 두 가지 같이 보는 게 좀 더 중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 분석을 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폭락장에선 다 떨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기다려서 이 종목이 올라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높지 않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압축하셔서 대응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는 처음부터 정하셔야 돼요. 예. 보통 이제 단기로 하려고 했는데 물려서 장기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은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시고 중장기로 갈 종목은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에 주력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안게 나왔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장성을 더 봐야 한다. 그렇죠.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얼마나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현진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걸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JVM이라는 종목입니다.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약품 조제라든지 뭐 약품을 분배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조금 더 치료에 집중하고 이제 약은 기계가 분류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가 JV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국 자동화기기 시장도 동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약국 자동화 부분 점유율 90%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향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되는 또 뭐 제약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판관비를 많이 좀 감소시켰고 또 국내 영업 실적도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경영을 강화하면서 비용을 이전보다 많이 줄였고요. 영업 실적 끌어올리는 모습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익 개선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VM을 오늘장의 관심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7,000원대인데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6,000원 후반에서 17,000원대에서는 항상 지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반등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현재 위치에 있어. 그래서 17,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8월 달 이번 달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 또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9,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네, 16,000원 기술적인 지지가 이탈되는 가격으로 네,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VM이고요. 지금 현재 2%대 약세 17,050원대인데 매수를 한다면 현재가부터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19,000원으로 또 짧게 잡아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